일반 성인 남자의 3배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죠. 네, 인간과 고릴라 한 중간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엽차기 먹고, 원투, 다리 건드리기, 꿀런펀치, 폭풍. 스팸 명절 세트 10호처럼 구성이 알차네요. 네, 이번 대결은 영춘권 고수 대 짭소령 대결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영춘권 고수 류계 선수, 이름이 독특하죠? 왠지 간장게장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이름이고요. 별명이 소울 체이서. 번역하면은 영혼 사냥꾼이죠. 다들 중국 고수들 네이밍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연문의 직계 제자인 황광중에게 영춘권을 사사받았다고 합니다. 정통 영춘권을 수련한 거죠. 한 번의 펀치에 656파운드, 약 300kg의 파워를 낼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 성인 남자 파워가 100kg 정도인데요. 일반 성인 남자의 3배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죠. 고릴라 파워가 500kg 정도 하는데, 인간과 고릴라 한 중간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채널의 단골이죠. 잔텐가의 대결에서 승리하기도 했었는데요. 자신이 이소룡의 티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짭소룡이죠.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적 있었는데요. 이소룡 영화를 보면서 쿵푸를 독학했고요. 이소룡처럼 쌍절곤도 돌려보고 매일 원인치 펀치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전완근 자랑도 한번 해봤고요. 별명이 운남성 제일고수라고 하는데 글쎄요. 짭소룡 잔텐과 류계 선수 경기를 보고 난 뒤에 류계 쿵푸 실력이 형편없다고 비판하고 근본 없는 쿵푸다. 자신 있으면 나랑 싸우자고 도발을 합니다. 류계도 내가 영춘권으로 너를 짓눌러 주겠다고 화답해서 양선수 대결까지 하게 되는데요. 자, 양선수 링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감정 섞인 도발을 했는데 과연 어떤 대결이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류계 로우킥 펀치로 몰아붙입니다. 뒷목 잡고 펀치 들어가고요. 미들킥 날렸고 짭소룡 앞을 봐야죠. 지금 바닥에 동전 떨어졌나요? 동전 주면 안 돼요. 지금 펀치 날라와요. 짭소룡 지금 동전 욕심 내다가 많이 얻어 맞았어요. 짭소룡 지금 하나만 해야죠. 동전 줍던지 싸우던지 또 얻어 맞았는데, 자, 경기 잠시 소강 상태로 들어갑니다. 다시 로우킥 펀치 들어갑니다. 류계 뒷목 잡고 더티복싱 해봤고요. 글쎄요, 뭐 지금까지는 류계도 영춘권 안 나왔죠? 지금 꽁꽁 싸매고 안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우킥 꿀반 펀치 들어갔고요. 자, 막 펀치 뒷목 잡고 너 뒷목싱. 지금 관객들도 뒷목 잡게 만들고 있습니다, 양선수. 자, 1라운드 끝납니다. 뭐 했다고 벌써 끝났어요. 한 라운드에 30초인 것 같고요. 1라운드는 류계가 좀 앞서 나오긴 했는데. 자, 2라운드 시작합니다. 짭소룡 들어가 봅니다. 꿀반 펀치 얻어 맞았고요. 다시 막 펀치. 심판 지금 짜증난 듯이 떼어놨고요. 수준 이하의 경기에 심판도 짜증난 것 같습니다. 경기 재개합니다. 짭소룡 그래도 동전 줍긴 포기한 것 같아요. 앞을 보고 있고요. 다리 건드리기 꿀밤 번지 장렬. 자, 앞차기 맞고 펀치 콤보. 다시 보시면 앞차기 맞고 원투, 다리 건드리기 꿀밤 번지 폭풍. 스팸 명절 세트 10호처럼 구성이 알차네요. 미들킥에 떼치 펀치로 대응합니다. 지금 짭소령도 펀치 날립니다. 자, 난타전 들어가는데. 이렇게 긴장 안 되는 난타전은 또 처음입니다. 클린치 했고요, 이게. 심판 지금 양선수 떼어놨고요. 시간 종료돼서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류계가 판정승을 가져갔고요. 수준 이하의 경기를 보여줬고요. 我是高手的铁砂掌斩藤。 자, 대결에 앞서 자신은 무린 고수 중에 고수 초고수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는데, 잔탱 역시 상남자입니다. 자신감이 넘쳐오르고요. 양선수 경기에 앞서서 야부리 터는 시간 갖고 있죠. 오늘 링에서 걸어서 못 나가게 하겠다.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경기 시작합니다. 로우킥에 펀치 날린 잔탱.
건축권도 엉거주춤 권법으로 공격하고요. 고구마순 노리는 고라니처럼 양선수 자세 잡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나름 긴장감이 흐르고요. 꿀밤 들어갑니다. 지금 학생준 선생님이 지학한 학생 혼내듯이 꿀밤 죽이고 36의 준행난 권법으로 후위를 도모하고 있어요. 지략가다운 잔탱이고요. 승리 앞에 수치심 따위는 내려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촐싹거림 지금 두둠치 권법이죠. 촐싹거림으로 상대 심리를 공격하는 심리전을 겁니다. 잔탱 그런 상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잔스텝 밟아가면서 같이 심리전 걸고 있고요. 역시 고수들의 싸움은 다릅니다. 상대 꿀밤머시에 당하는 잔탱 깐족 심리전이 안 통해서 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로킥의 펀치. 아까 처음에 썼던 기술이죠. 꿀밤러쉬에 정신 못 차립니다. 잔탱 지금 어려운데요. 운 좋게 지금 한방 들어갔어요. 하늘이 돋고 있습니다. 잔탱 다운되는 학생준 선생님. 자, 살짝 맞은 것 같은데 날아갔어요. 잔탱 오늘 재주 좋은데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로또라도 사야 될 것 같고요. 자, 카운트다운 들어가는데 또 금세 해보겠습니다. 경기 재개합니다. 다시 꿀밤러쉬. 지금 깐족거림도 시동 걸고 있어요. 잔탱 잔탱 신났고요. 갑자기 발바닥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지금 심리전의 일환 같고요. 상대방 생각이 많아집니다. 첫번째 역시 드로드 한번 걸렸죠. 발바닥 조금 보여주기가 통했고요. 지금 상대방 머릿속에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게 했습니다. 발차기 코너에서 돌아 나왔고요. 갑자기 심판을 공격하는 잔데 정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메고 심판이 같은 검은 옷이라서 헷갈렸나요? 암튼 지금 자세 잡고 있는데 옆차기. 자, 옆차기 들어갑니다. 아까 떡밥 회수했죠? 학생주임 얼굴로 캐치 밀어붙입니다. 잔탱 링에 걸렸습니다. 흥분한 학주 선생님 지금 멘탈이 흔들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잔탱 지금 거꾸로 떨어질 뻔했어요. 심판 지금 주의를 주고 있고요. 경기 재개합니다. 신중하게 돌면서 공격의 기회를 보고 있고요. 플라나 발차기 선보입니다. 잔탱 지금 약간 발레 같기도 하고 지금 쿵푸와 발레를 접목한 기술 쓰고 있죠. 펀치러시 들어갑니다. 옆차기 36개 주랭랑. 지금 심리전에 발레 주랭랑까지 승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잔탱 홍부 자세 잡고 있는데 심리전 다시 들어가나요? 뭐죠? 다리 걸긴가? 한 바퀴 돌았는데요. 턴테이블 공법이죠. 요새 턴테이블에 LP 듣고 있나요? 지금 턴테이블에 빙의해서 발차기 날려봤습니다. 강구나 학주 선수. 잔탱 머리 지금 있었으면은 다 지어 뜯겼을 것 같아요. 역시 머리를 밀고 다니는 이유가 있고요. 다시 로키 발차기. 학주 선수는 꿀밤 군법 계속 쓰고 있고요. 경기 끝납니다. 양 선수 명승부를 만들어냈어요. 대단하고요. 경기 결과는 27대 30으로 학주 선수가 승리합니다. 아까 꿀밤 연타로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잔탱 진심으로 상대를 또 축하해주고 있고요. 잔탱 철 들었어요. 보기 좋죠? 오늘은 영춘권 고수 대 짭소령 잔탱 대결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